안녕하세요. 농사도 정보입니다. 오늘이 4월 9일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어제 영상 올린 바다하고 지금 밭이 차이가 납니다. 뭐가 나냐면 벌써 이 밭에는 벌써 잎들이 쫙 나왔어요. 벌써. 원래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오거든요.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지금 방제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. 바빠요. 결실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요. 그러면 이제 좋은 과일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지금 초장부터 중요합니다. 노린재 약을 무조건 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순나방약도 쳐야 되고요. 진딧물약도 쳐야 되고요. 혹시 이제 델란 못 치신 분 이제 오갈병약도 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8도 29도까지 안 올라가니까 그 응애약을 아직 안 쳐도 되고요. 만약에 지금 잎이 여기보다 더 따뜻한 데는 잎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은 그 뭐 한 다음 주쯤 만약에 소독하신다 그러면은 그 기계유지 있잖아요. 깍지벌레가 보통 따뜻한 데 빨리 나오는 데는 한 4월 중하신 데만 깍지벌레 움직입니다. 경상 같으면은 4월 말에서 한 5월 초순 되면 움직이고요. 깍지벌레 약을 이제 기계유지 있잖아요. 20단말에 뭐 한 1리터 정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지금 방제작업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방제작업을 잘 해야지 만약에 지금 방제작업을 못 해버리면은 그 순나 저 뭐고 노린재가 건드리면요 제일 무서운 세균병이 여름에 발생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아주 초장에부터 노린재 잡아 나가야 돼요. 노린재 굉장히 무섭습니다. 그리고 벌써 이미 이만큼 나왔으면 이게 이 정도 같으면 이미 크레졸 다 그려야 됩니다. 크레졸을 그려야지 노린재도 예방에 도움됩니다. 노린재 관리는 지금부터 노린재가 언제까지 쳐야 되냐, 거의 9월달까지 쳐야 돼요. 계속. 노린재를 못 잡으면 잎 관리가 안 돼요. 잎 관리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광합성장도 제대로 못 하고요. 노린재는 잎도 건드리지만은 또 열매도 건드리거든요.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이미 조금만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이제 열매가 보입니다. 요때 벌써 요때도 지금 노린재 건드립니다. 이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좋은 열매 생산할 수 있어요. 그래야지 노린재를 잡아줘야지 세균성 병이 안 걸립니다. 이때부터 건드려 보면은 나중 되면 과일이 노린재가 다 찝어가지고요. 여름 되면 세균성 병이 옵니다. 거의 노린재 약은 늦어도 한 10일에 한 번은 쳐야 됩니다. 비가 좀 올 때고 이럴 때는 한 7일에 한 번 더 쳐야 되고요. 오늘은 지금 4월 9일인데요. 이제 방제 작업 할 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. 델란 안 하신 분들 델란 오갈하고요. 그 다음에 노린재 약하고요. 그 손나방 약하고요. 진딧물 약하고요. 그렇게는 지금 소독하셔야 됩니다. 다음 주, 경상 기준 잡으면 다음 주 월요일쯤 또 비 온다 하더라고요.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농약을 언제 쳐야 될지 모르는 분도 진짜 많아요. 아무 때나 농약 쳐요. 농약은 물론 뭐 농장이 엄청나게 크면은 방법이 없겠지만 농장이 뭐 한 만평 미만 정도 같으면은 아침에 바람 안 불 때 농약 쳐야 됩니다. 어떤 분들 보면 막 11시 되는데 농약 막 쳐요.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. 특히 여름에 그렇게 하면 약해 나옵니다. 또 초보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 먹고 와가지고 막 10시대가 농약 치러 막 가요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농약은 아침에 일찍 쳐야 됩니다. 요즘 같으면은 6시쯤 되면은 벌써 환해요. 그러면은 집에 나오셔가지고 약 태워가지고요. 7시 전에는 농약 소독을 시작해야 됩니다. 아무리 늦어도. 그리고 농약 소독 하실 때 만약에 SS기 같으면은 SS 압을 굉장히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세게 하시면은 이 잎들 있죠, 잎. 잎 이런 것도 데미지를 받아요.
그러면은 세균성 병이 오는데 오히려 도움 줍니다. 도움을. 입이 상처 생깁니다. 상처. 그 아버지 좀 약하게 해가지고요. 전체적으로 부엌에 품어내는 식으로. 직선으로 이렇게 약이 나가면 안 돼요. 품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막 짱대를 하시더라도 내가 수북히 하려고 막 짱대를 일자로 쫙 하시면은 오히려 입한테도 안 좋아요. 좀 부엌에 이런 식으로 소독하시면은 오히려 방제작용 효과가 더 좋습니다. 입에도 좋고요. 무조건 입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입 관리를 잘 하셔야지 결국에는 이 건강한 입들이 결국은 좋은 열매 생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배수 잘 되게 토양 만들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완수가 안된 퇴비를 절대로 이용 안 되고요. 완수가 안된 퇴비를 계속 이용하면은 그 이시가 무조건 높아요. 이시가 높으면은 이시가 전기 전도인데 이시가 만약에 높잖아요. 높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줘도 영양분 흡수를 안 합니다. 내가 아무리 좋은 밀양요소를 여러 가지 주더라도 이시가 높으면 흡수를 안 해요. 그러면은 좋은 열매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드리는 게그 토양검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오늘은 방제 작업하면서도 또 토양 이야기 하거든요. 토양이 안 되면은 농사는 안 돼요. 좋은 열매 생산은 그게 99%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. 100% 불가능합니다. 또 이제 물 주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. 지금 같으면은 이제 비가 좀안 오잖아요. 요즘 최근에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뭐 굳이 물줄 필요가 없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만 열흘씩 비가 안 오면은 그래도 한 물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. 아직까지는 또 다음 주또비 오고 하니까 물을 안 줘도 되겠네요. 비가 한낮 기온이 한 30도 이상 막 올라가잖아요. 이제 더워지거든요. 더워지면은 사람하고 똑같아요. 작물도 더워지면 목이 좀더 마르거든요. 그때는 비가 안 오게 되면 한 열흘간 비가 안 오게 되면은 그 물을 한 3일 연속으로요. 스프링쿨러 한 2시간씩 돌리고요. 한 일주일씩 있다가 그런 식으로 또 주고 해야 됩니다. 오늘은 4월 9일입니다. 이제 방제 작업에 대해서 또 말씀해 드렸고요.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. 잎 상태를 보고 뭐 전문가분들 잘 하시면 초보자분들은 지금 언제 방제 작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. 벌써 잎이 이만히 나오면은 벌써 방제 작업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. 여기 사장님 벌써 방제작업 한번 했습니다. 다음 주에 또 합니다.